인경 스님의 명상 편지. 자기 공감. 스스로 자기를 비난할 때. 어떤가요? 자신을 자책해 본 적이 있나요? 자기를 너무 비난하면 우울해지지 않나요? 거미줄에 걸린 듯 스스로 위축되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 상처받았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기를 공감하기.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실패와 실수의 기억으로 아픈 자신을 감싸 안고 빗방울 떨어지는 자신의 가슴을 가만히 다독이는 것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자신의 수치심을 알아차림하여 인정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좀 더 여유가 있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아픈 자기를 공감하다 보면 자기 안으로부터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받은 깊은 내면에서 진리의 하얀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자기를 공감하고 수용하다 보면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겨납니다. 냇물에 비친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안에 편집되어 이미 존재함을 통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